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월 RT2 저희가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39만 9천원. 지난 시간에 이제 스펙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 녹음을 통해서 네. 어떤 사운드를 내주는지, 그리고 이전에 그 106보다 확실히 이제 높아진 다이나믹 레인지 그쵸? 114. 네네. 네, 그래서 106의 재앙을 떠나서 106의 재앙을 떠나서 이제 114. 네. 114는 확실히 좀 다른 어떤 오디오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때 106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106번 버스를 탔다는 아, 뭐 그랬었는데 오늘 114의 퀄리티는 어떨지. 네, 그렇습니다. 네. 114는 우리에게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고마운 네, 네, 114, 114. 요즘도 애용하세요? 아니, 혹시? 요즘은 뭐 그냥 치면 나오니까 안 그렇죠? 하는데 마지막으로 114에 전화 걸어본 지가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도 114 전화해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계시긴 하시겠죠? 그렇겠죠? 한번 전화 걸어볼까? 오랜만에? 네. 네. 어쨌든 114. 다이나믹 레인지가 114라고 레인지가 114인데 네. 114에 전화를 걸어? 이 뭔 콘텐츠야? 진짜 해놓고 나서 어이가 없네. 아직 어쨌든 114는 114 있다.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어 정보도 알려주고 이런 생활 정보도 알려주는 그렇습니다. 레코딩 타임.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께 늘 항상 따뜻한 이런 그 뭐랄까 말투와 네네. 뭐 그런 걸 사용해 통화의 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봄 사랑 벚꽃 말고 네. 왜냐면 오늘 저희는 진짜 봄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텐션으로 그렇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봄 사랑 벚꽃 말고 템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근데 뭐 큐베이스 있지만 아, 뭐 네. 단단단단단단 85. 네, 85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드럼부터 찍나요? 그럴까요? 네. 퉁. 탁. 퉁. 뭐 이걸까요? 네. 그러네요. 쿵. 빠. 쿠쿵. 빡. 쿵. 빠. 쿵쿵바 하면 되겠어요. 쿵쿵바. 네, 쿵쿵바. 네, 좋습니다. 드럼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호 형님께서 역류성 후두염을 앓고 계십니다. 잦은 네. 음주와 피로가 여러분들을 네.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식도염이 발달하면 후두염까지 간다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역류성 식도염인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네. 이제 역류성 후두염이 돼갖고 후두가 다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났죠 벌써. 작살났죠. 네. 어쨌든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후두염에 걸리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드시고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너무 잦은 음주와 하여튼. 잦은 음주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간만에 보죠. 인우형 손드럼. 네. 되게 오랜만에 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 킷은 어떤 제품을 쓴 건가요? 아, 이 킷은 지금 컨탁의 컨탁 그 컴플리트를 사시면 동봉이 되어 있는 모던 드러머라는 악기를 사용을 모던 하고 드러머. 있습니다. 네, 모던 네. 드러머입니다. 네. 굉장히 모던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소리를 했죠, 지금.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더 부점의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네. 이걸 16 트리플렛으로 바꿔준 후 요런 데 있잖아요. 네. 요런 데를 이렇게 퀀타이즈를 해주시면은 이제 훨씬 더 부점 느낌이 강한 킥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저렇게? 아니요,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렇게죠. 아, 그렇죠. 네. 훨씬 더 이게 사람이 연주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네, 좀 더 그루브가 딱. 그루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기타 연주해볼까요? 피아노부터 찍어야겠죠? 아, 예. 네. 자, 피아노로 한번 녹음을 해볼까요? 네. 또 간만에 일하는 피아노 또.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코드를 헷갈렸죠. 다시 검 되죠. 나랑 그 다음에 D 마이너 7. 아 잘해. 좋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한번 해볼게요. 네. 베이스 받아볼게요. 제가 손톱이 길어가지고 저 뜨뜻한 소리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뚜둥이 잘 안 된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베이스 아니니까. 네. 손톱에 걸렸어. 아 웃겨. 지금 네. 여러분 요거 니브 킨 상태입니다. 네네네 니브 올려놨어요 다. 네? 어이 더럽게 어렵네. 아! C를 저거 찝어줘야 되는구나. 네, C만 찝을게요. 아, 근데 이게 어렵다. 이렇게 치는가. 좋고요. 잘 들어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되시겠지만 자, 볼게요. 네, 지금 이거는 트랜스포머 안 킨 사운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리브 켜볼게요. 네. 없는 거, 있는 거. 네, 조금 네. 더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 네. 들으실 수 있죠. 자 그럼 켠 상태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냈다. 너무 이상하게 썼다. 그래요? 다시 한번 네. 할까요? 네. 너무 욕심냈다. 아, 네. 갑니다. 네. 더 욕심냈다 내가. 아유. 걔 이렇게 가시죠. 네. 욕심내는 거지 뭐 세션이. 그러면 뭐 더빙을 안 할까요? 욕심낸 김에? 아 그래요? 맞아요. 딱 옥타브 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다. 가볼게요. 마지막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하는 거죠 그냥. 욕심 부려놓고 대충 네, 하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그냥 뭐 이런 정도 느낌이겠거니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드 보컬 해볼까요?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 난 다른 얘기가 듣고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oh, 사랑 먹고 말고. 오, 쳐다보고 피크 뜬 줄 알았잖아. 응, 나도 피크 뜨나 싶어서 피크는 봤었어. 안 떴네요. 어, 다행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 뭐랄까 사운드가 일단 확실히 뱅규 때보다는 조금 더 생동감이 있죠. 네, 그 하이데어의 디테일이 좀 더 잘 들리는 느낌인데요. 그 그리고 이 니브 요거 이제 루퍼 디자인 요거 있잖아요. 네, 요게 니브. 조금 더 좀 더 산다라는 느낌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 모델과는 약간은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트랜스포머가 확실히 올라간 게 더 좋게 들리긴 해요. 자, 그냥 드라이입니다.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 난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oh, oh, 사랑 먹고 말고. 정말 기타가 음악적인 거 1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쳤죠. 네. 가수가 노래할 거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받은 기타 세션이죠. 네, 그 드라이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 난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oh, 봄 사랑 먹고 말고. 자, 이제 조금 믹스를 살짝 진행해서 EQ와 공간계 정도 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뭐 당연히 뭐 비교할 거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뭐 아폴로 제품들처럼 뭐 이제 중음이라든가 중저음이 빡빡하게 들어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이 가격 대면 뭐 훌륭하죠. 그렇습니다. 네. 가격 대비는 진짜 괜찮은 퀄리티예요. 어차피 왜냐하면 이게 구수 차이잖아요. 구수. 이게 그 RT4 같은 경우 69만 9천원인데 이 69만 9천원에 6인 4아웃인데 다이나믹 레인지 이거랑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잘 살리면서 가격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이걸 쓴다라고 하면은 저는 RT2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더군다나 뭐 스텐버그 제품이고 뭐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훌륭하겠죠. 그렇죠. 근데 약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짝 구형인 건 맞아요. 기계적으로. 맞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요즘 신제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술력은 좋은데 네. 그러니까 그, 기계적으로는 좀 뭐 네, 그런 네. 게 좀 있다. 그 왜 2.0을 했을까? 응? USB 2.0. 2.0. 그렇죠.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고 네.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아. 들어보겠습니다. 믹스 버전.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 난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oh, 봄 사랑 먹고 말고. 응?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 뭐 대단하게 뭐 좋은 그건 아니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지금 낼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느껴집니다. 말씀드렸지만 하이파이라고 뭐 볼 수 있는 뭐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만 39만 9천 원에 준수한 다이나믹 레인지와 그리고 확실히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이게 확실히 이제 그 하이데역의 생동감 넘치는 그런 밸런스를 가져가는 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발군의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그 루퍼트 니브 디자인의 저 트랜스포머가 네. 딱 눌렀을 이게... 때 네. 이게 저희가 뭐 이제 스칼렛이나 클라렛에 보면 에어 기능 되게 좋다고 직관적이고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악기의 가장 그 정체성이자 그렇죠, 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URRT2 봄사랑 벚꽃 말고 노래로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39만 9천 원이라는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다른 이제 경쟁력 있죠? 네, 좋은
그 인터페이스들과 비교해봐도 절대 뒤처짐이 없는, 충분히 괜찮은.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되게 최신 이 얼리 어댑터 분들, 뭔가 기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최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USB 3.0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셔야겠지만, 네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이 정도의 그런 뭐랄까 그 퀄리티, 네네네, 막 가성비를 생각해 봤을 때, 네, 아주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이거 고민하신 분들 중에 최근에는 역시 좀 강자인 MK2를 가지고 오디오터 MK2 가지고 많이 고민하실 것 같긴 한데, 네네. 여기 또 스테인버그만의 매력인 이 니브 트랜스포머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사운드적인 거로 좀 비교해 보시면서 가면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URRT2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인터페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구석 미션의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스.